화사. 중국 경제를 이끄는 세계 최강의 상인 집단이다.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합니다.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서. 야, 이게 대국적인 기술이구나. 천년 동안 이어온 거상들의 비밀스러운 상술. 그리고 세계적인 네트워크. That's different is scalability. We have overwhelming number. 화사. 중국 상인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중국 민영 기업의 총 본산 저장서. 주민 23명당 1명이 오너, 즉 사장이다. 이유는 저장성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도시. 전 세계 시장을 주무르는 중국 상인, 즉 화상들의 본거지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상인들이 찾는 이곳은 EU 국제상무소. 없는 물건이 없다는 세계 최대의 소상품 도매시장이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무려 180만 개. 7만 5천 개 가게마다 대박의 꿈이 연결고 있다. 국제상무성에는 5개의 대형 시장이 있다. 완구와 액세서리를 파는 1기, 전자제품을 파는 2기, 문화 스포츠 용품을 파는 3기, 패션과 잡화를 파는 4기, 수입 상품을 파는 5기가 그것이다. 완구 제품을 취급하는 상점. 온갖 신기한 장난감이 어린이들을 유혹한다. 주문만 하면 없는 물건도 만들어낸다는 마법 같은 시장이다. 市场的商品的种类啊，大类有26个大类，单品呢有180万个单品，180万种单品，经营的商位啊有7.5万个商位，从业人员25000人，日均客流量达到25万。 하루에 한 매장에 3분씩만 있으면 하루에 8시간을 돈다고 하면 365일을 돌아야 이 매장을 다 돕니다. 하루 거래 규모만 수천억 원. 이곳에서 화상들은 유대상, 아랍상, 아프리카상, 유럽상 등 전 세계 거상들과 진검 승부를 한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쓰러지는 약육 강식의 세계. 황 사장은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강자 중 하나다. 황 사장의 매장은 30개. 천여 명의 직원이 액세서리를 팔아 연간 54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 我们通过我们店板就知道现在客户需求什么，对什么需要调整，我们随时要那个来看一下，就是现在是客户是一个什么样的一个心态，现在市场上需求是什么样的。就是除了这个店面，然后您供货的店面还有几家呢？嗯，还很多。啊，满足大概。我们大概十几家。 我们欧美、韩国都有，然后南美、非洲随便哪个国家都有。 30년 경력의 베테랑 상인. 그러나 황 사장은 늘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한순간 방심하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시장 생리. 성공하려면 남다른 상술이 있어야 한다. 늦은 밤. 매장을 돌던 황 사장이 이웃이 외곽으로 향한다. 이곳은 황 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공장이다. 황 사장이 꼼꼼하게 품질을 검사한다.
액세서리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유행을 읽는 감각이 필수다. 하지만 황 사장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 바로 집요한 의지다. 고객이 제품을 살 때까지 끈덕지게 승부하는 집요함. 그것이 황 사장의 장사 비결이다. 温州人呢，就是特别能吃苦耐劳。还有一个呢，就是做事情，就是说我坚持，我一定会成功。我不会说，不轻言放弃吧。一件事情我不会说，我做到半途会而废。我一定要说，我一下不成功，我可以两次，两次不成功我三次，一定要达到成功为止。不会说轻易的遇到一点点困难我就放弃了。 수입 제품을 취급하는 오기. 이곳에도 떠오르는 신흥 강자가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옷을 파는 이 매장. 전국 천여 곳의 지점을 통해 연간 4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신이중 사장은 경력 20여 년의 상인. 조그만 옷가게를 운영하던 그는 인터넷 공간에 매장을 연 후 대박을 터뜨렸다. 以前就是在自己这个厂里搞一个小小的这个分部来做的，最早，然后呢就这个现在嘛是已经规范化了的，像这个今年的话都做到有2个多亿。 가끔 유행을 잘못 예측해 재고품이 쌓일 때도 있다. 그럴 경우 탄탄한 인맥을 통해 재고품을 해소한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화상들의 모임. 중국 각지의 상인들이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의 경공품을 가지고 모였다. 이 상품은 모두 재고품. 한류에도 반값도 못 받는 골칫덩어리지만 이 모임에서 물물 교환을 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한다. 卖不出去的咱大一部分，还有自己用的已经多余了也不想用的，也是一部分。他只要如果说他自己这个卖不出去的产品的话，变成库存货，那他的就大打折扣，基本几乎就不值什么钱，送到那个库存商品去了。那他通过这个等价的交换呢，他就是把他的价值提高了，他没有损失多少。 예로부터 결코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는 비단장수 왕서방. 백전백승이라는 화상의 장사 비결을 묻자 대뜸 붓을 들어 일필휘지 뭔가 써내려간다. 有路，勤为径，就是我们学习的人，读的书啊，像一座大山，很害怕的。但是你只要勤奋，它就是一条路。不管怎么样，书山书只有像座山，你只要勤奋，同样可以走完它的路。书山有路，勤为径，学海无涯苦作舟。 도무지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 중국 상인들의 속내. 그래서 거래하는 상대방은 당황스럽다. 중국에서 볼펜을 주문 생산해 한국으로 수입하는 한기정 사장. 중국에서 장사를 한 지 15년째. 이제 화상의 상수를 알만도 하다고 생각하지만 매번 새로운 방식을 들고 나오는 화상들의 상술에 여전히 당할 때가 많다고 한다.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새로운 게 중국 사람들 상인이라고 하는 게 상술이라는 게 끝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합니다. 자기들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서, 이익 추구를 위해서 많이 그쪽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 같고요. 장사 방식 자체가. 돌 왜 저래 덮어놨어? 견본품과 똑같겠거니 믿었다간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빠지는 게 많아. 아, 그럼 안 되지. 이 옛날에 이런 물량이 없었다고. 근데 네. 이런 물량이 나오는 거 지금 사출이 이제 몰드가 수명이 거의 다 된 거니까. 한국에서는 대개 물건을 사는 쪽이 갑이 된다. 화가 날 때는 갑의 권리를 행사해 보려고도 하지만 어느새 의리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 물건이 질량도 안 좋고 납기도 안 맞추고 하니까 그럼 난 너하고 거래를 못 하겠다. 그러면 그 본인으로 봐서는 저 개인으로서는 큰 거래처를 놓치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 그럼 하지 마. 너 아니고도 다른 바자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자에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저 다른 공장 찾다가 기억이 다시 그리 갔어요. 중국 상인에게 속아 보따리를 쌓는 상인들이 수두룩하다는데 중국 상인의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 중국 상인과 말이 통한다는 중국 동포 상인이 있다. 한국산 주방기기를 파는 김 사장은 중국 전역의 80개 매장과 182개 대리점을 통해 연간 9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100% 한국 직수입. 이걸 제가 붙일 수 있는 거는 저희 모든 이 안에 판매하고 있는 거는 모든 게 브랜드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도 한국 거고 생산도 한국. 교포인 김 사장은 국적이 중국이다. 그런데도 한쪽 위주로 형성된 화상의 벽을 뚫지 못해 초반에는 고전을 했다. 고심하던 김 사장은 우회 전략을 썼다. 한쪽 직원을 고용해 한쪽 화상과 거래를 튼 것이다. 저 역시도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 조선족이지만은 이 중국 애들을 완벽하게 여기에서 그 비즈니스 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직원으로 택해갖고 뒤에서 하는 일은 제가 다 하지만은 모든 걸 중국 사람 앞에 세워갖고 걔들이 직접 중국 애들하고 붙어서 할 수 있게. 화상과 거래를 틀면서 구멍가게 수준이던 사업이 14억 인구를 상대하는 규모로 커졌다. 궤도마다 나가는. 그 과정에서 김 사장은 중국 거상의 실체를 엿보게 됐다고 한다. 중국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는 얘기하냐. 잔돈은 지혜로 벌고 큰 돈은 덕으로 번다. 진짜 저도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짜잘한 이런 구멍가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진짜 거기에 대한 애로를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크게 돌아간 다음에는 이 중국에 진짜로 되는 이런 거상들을 하고 거래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항상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저는 아직도 한참 정말 이 상업계의 국민학생 정도로. 사기꾼과 협작꾼 그리고 진정한 거상이 뒤섞여 있다는 중국 시장. 대체 거상이란 누구일까?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와호장룡의 베이징. 중국에서도 내로라 하는 거상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중국은 상인들의 나라다. 서울의 명동격인 왕푸진 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일의 거상을 꿈꾸며 장사를 한다. 原因是什么呀?原因它好吃便宜啊。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그 나름의 장사 원칙은 있다. 한때 중국은 짝퉁 시장으로 악명이 높았다. 베이징에서 짝퉁 전문 매장으로 유명한 수수이자. 저녁의 상점에서 정품과 비슷한 모양의 짝퉁 상품을 팔고 있다.
짝퉁인지 알고 산다지만 상표권 침해 등 상도에 벗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라오츠하오, 즉 100년 이상 역사를 자랑하는 진품의 장이 있다. 바로 이 가게가 시진핑을 비롯한 역대 중국 최고 권력자의 단골로 집이라는 것이다. 毛泽东、邓小平，还有那个江泽民、胡锦涛，还有那个现在的习近平，都是，只要是领导人，都在我们这做。 이 사실을 아는 베이징의 고위 관리들은 물론이고 외교관들까지 이곳에서 옷을 맞춘다. 권력 핵심부 인사들을 단골 손님으로 두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诚信，这个打个比方，就说你在我这我定做衣服，首先你得信任我这地方，我肯定给你做一个合适的衣服，包括面料、款式。 신용, 믿는다, 믿고 거래한다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다. 그러나 말은 쉬워도 정작 모호한 것이 신용이다. 대체 신용의 실체는 무엇일까? 베이징의 음식 문화 명소 다스란 거리. 신용의 상징인 라오츠하오, 즉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업소가 즐비하다. 다스란 거리의 한 식당. 중앙에 산시성 특산인 맷돌을 전시해 놓았다. 这个呢，在我们山西老家，这个叫这个磨盘，再一个摆到这儿，就是说是让它时来运转嘛，啊，有个寓意啊。说，立正。 영업을 앞두고 조회를 한다. 분위기가 삼엄하다. 第一呢，首先要检查员工这个仪容仪表，啊，完了以后呢，检查这个食品这个安全、原料的这个新鲜度，啊。 드디어 영업 개시. 산시성은 면의 본고장이다. 밀가루를 통나무처럼 반죽해 칼로 베어 만드는 도성면도 산시성의 전통적인 요리 방법이다. 식당은 손님들로 넘쳐난다. 신선한 재료와 전통의 맛. 게다가 무한 리필. 두세 그릇 먹어도 상관이 없다. 然后就是您来这儿的理由是什么呀？这个来的理由？嗯，比较实惠吧。啊。而且服务挺好的，料卤啊也比较多，类型比较多，价位也不高，挺实惠的。 산시상이라면 국수보다 유명한 것이 신용이다. 점주가 매일 정성을 올리는 대상은 관우의 상. 산시상인들이 재물의 신으로 모시는 관우는 의리와 신용의 상징이다. 对，一定得讲信誉。对，您自己说这个。我们山西人做生意呢，主要就是守这个诚信。
산시성 상인들은 왜 그토록 신용을 중시하는 것일까? 중국 북부에 위치한 산시성은 거상들의 본거지로 손꼽히는 구장이다. 산시성은 옛날 진나라의 터전. 그래서 산시성 상인들을 진상이라 부른다. 명나라 초기에 두각을 드러낸 진상은 중국 최강의 상단으로 군림했다. 청나라 광서제 무렵에는 진상 14 집안의 재산이 국가의 1년 재정과 맞먹을 정도였다. 산시성 링스. 민간의 자금성으로 불리는 왕자다위안이 있다. 자금성 3분의 1 규모의 이 호화주택은 산시성 거상 왕씨 집안의 사택이다. 这个呢，从那个地方到这个地方啊，这个不啊，是王家第17代王汝成跟王汝成，弟兄两个修建的。这个修建呢是年代呢，就是在嘉庆元年，一共呢从嘉庆元年呢一直修了17年，建成的他所有的资金呢，就是他在外边经商挣下的钱，拿回钱了以后，从到介休宁好，我们这是临时。 从到介休宁好了，每年拿那个利息，利息以后呢，就修起来的。结果是修起来以后呢，还没有动他的本儿，只是把利息就修起来。啊，经过这么长时间。 장훈 안의 거리는 주인의 성씨를 본따 왕자로 배열했다. 어지간한 왕궁을 능가하는 규모. 대문의 글귀만이 상인의 집이란 걸 짐작케 한다. 这个呢，这个部的起名嘛叫。 也可以起的就是那个迎宾，迎大门两个大字迎宾，迎宾的意思就是早晨初升的太阳，那样升起来以后呢，就是向着朝阳，就是早起兴旺的意思。 현재 남은 건물은 한창 때의 5분의 1 규모. 그런데도 2천여 개의 방과 233개의 정원이 남아 있다. 중국의 거상. 그 중에서도 진상의 위용이 느껴진다. 所以说呢，这么大的一个村庄，我们这个村庄是红的九沟八部十八巷，整个半个村基本就是王家的，因为那个菜场有什么好计算？因为它的人口太庞大了，无法计算。并且这个王家有个白松荡，白松荡就是证明他家里有100个铺子，商铺。 왕씨 집안이 거상으로 일어선 것은 명나라 초기. 왕현 왕효 형제가 소금 장사로 초석을 닦았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몽골의 재침을 막기 위해 80만 대군을 북방에 배치했다. 문제는 군량을 대기 곤란하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인들이 군량을 대면 대가로 소금 전매권을 주는 계제도를 시행했다. 부진 가운데 이진이 있던 산시성 상인들에게 큰 돈벌이 기회가 왔던 것이다. 那这样的话呢，这80万人和这100或者这120万明朝的军队，它需要很大的一个军事的补给。 那么这个补给是民政府无法提供的，怎么办呢？他就提出了开中制，就是让商人自备资本去购买一些军用品，然后运到这个边镇去给这80万明军去用。然后呢，他获得什么样的一个供给呢？或者说回报呢？就是说把这个食盐的专卖权以盐引的形式返到这个商人的手中。 중국은 대대로 국가가 소금 거래를 독점했다. 그런데 이 전매권으로 민간인도 소금 장사를 할 수 있었다.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소금이 귀했던 시절. 소금 전매권은 산시 상인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남겨주었다. 진상 중에서도 왕 씨는 관상인이라 부른다. 소금 장사로 돈을 번 후 후손들이 관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벼슬과 장사를 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관직 중에서도 특히 소금 거래를 담당하는 연무관을 선호했다.
但是在这个当宴物馆的，据我在这个族谱上边的闹出来的就是八九个，就当宴物馆的。所以永生他是叫光商人，他就是这个道理。他当官倒不是为了掌权，但主要是为他的商业服务的。结果现在就是这个气义上这个当官的，并不是这个性质上面当官的。왕씨가문의특징은가족경영을고수했다는점외인을고용할때생길수있는배신을막기위한조치였다기瑞里边还有一个啊，在这个地方就能看了，那是合卜同种，那四个字吧，就是这个卜里边都是一个祖先，都是姓王的后代后裔。삼대를넘어가는부자없다지만왕씨일족은나날이번창했다왕씨만의독특한상술이있었던것이다왕家经营的经营这个商业还有一个他的家族里边这个家规就是一般的是动本动力不动本就好比说这个经营我投资五百块如果是五百块能够这个经营蒙对了他要把这个五百块钱生出利来以后把五百块钱拿出来打零充起来用利息进行滚动如果这个买卖搞不成我最多是赔五百我就不干了소금장수다운짜디짠상술이다심지어하수구도엽전모양으로만들었다물은나가더라도돈은새어나가지말라는의미다그러나왕씨일족이거상으로부를누린배경에는더깊은장사철학이있었다신용경영이그것이다哪怕你这个少卖一点钱了，你必须要诚信，不诚信啊，这个事情，如果说你抗力小一点，诚信了，你这个买卖可能一或者一大。如果你是想一下发财，一夜就变成个万元户，当时是你这个产品如果厂家了，一下子这么人买了。这是个一个，我觉得主要的是德，诚信，这是很主要的。산시성위츠구거대한성문이앞을막아선다왕씨와부를다투던산시거상창씨의장원이다역시어지간한왕궁을넘어서는규모13개의정자에25개의회랑217개의호화주택으로이루어져있다앞마당의연못만도웬만한저수지를능가하는규모다창씨의조상은양측이었다팔대조창림이장사에뛰어들어기반을닦았고구대조창완다가찬림무역으로러시아까지진출하며거상의반열에올랐다他这个主要是这个外贸通道，就是中国和俄罗斯这条商业通道。这个通道上，他的这个厂家在那里边的这个占有的份额是三分之一以上，这是一个。然后呢，全国还有60多个商业网点，在各个城市。自己呢还办有票号，哎，是这样。他当时的这个自有资金的总量吧，应该在这个500万两白银左右吧。창씨는국제무역의선구자였다차예본고장푸젠성샤메이촌에서출발하여중국대륙을관통한후내몽고를거쳐러시아까지무려20000km를오가며찬림무역을했다就需要有很大的资本在这条茶叶之路上进行一些支撑因为你要包山你要先付给工人工资然后你还要开设茶厂来制茶然后你还要雇这些运输的工人然后你还要去租面就是租这个柜台去卖茶所以这些都需要非常大的一个资本额度的渗入但是呢只有山西商人当时的资本额度非常之巨大能够做到这一点
장 씨는 유상, 즉 선비 상인 중 첫 번째로 손꼽힌다. 사업에 성공한 후에도 장사치로는 보기 드물게 유학을 배우고 선비로서의 처신을 잊지 않았다. 때로는 사업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도 했다. 你看这个，就是他这个长街从开始，就是从这个清朝一朝吧，他做过他们的官衔儿，长街人做过的官衔儿，这个有八品的，从有最高的有二品。 진상들이 대부분 관우를 모시는 반면 창 씨 집안은 공자를 모시고 있다. 유학의 인과 의로 신용의 기틀을 닦은 것이다. 他以这个长兴为本，他观察的一种义理义义之义之理，义义之理。 然后呢，就是和而不同，这是和而不同，这是他的一个基本思想。那就是您看来，就是里边，比如说信用啊，或者是利益啊，这方面来说的话，是哪个更重要呢？他是这样的，他是这个信用，可能会给带来更大的利益。 더 큰 이익을 얻으려면 더더욱 신용을 지켜야 한다는 진상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산시 상인들에게 전승되고 있다. 산시성에서도 타이의안의 한 식당. 양탕과 국수로 유명한 이 식당은 별다른 광고를 하지 않는다. 단지 좋은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든다는 약속 하나로 90년 가까이 지역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산시 상인에게 신용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다. 이들에게 신용은 고객과의 구체적인 약속이자 장사의 성공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诚信经营绝对不会欺骗顾客，最主要是诚信经营，因为我们所用的所有的肉、所有的料，不里面没有掺不添加任何添加剂，包括我这个羊汤里面味精都没有，味精都不放的。太医院의 상가거리 이곳에도 관우를 모신 사당이 있다. 관우는 평생을 충성과 의리로 일관한 인물이었다. 관우가 조조에게 사로잡혀서도 의리를 지켜 충절의 상징이 되었듯이 장사로 성공해 거상이 되려면 목숨 걸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你要是今天欺骗客人这了，却进倒俩了是吧？里面加些乱七八糟东西进去了，是你可以一时的红火起来，但是你红火不了这么一世，是不是？所以说呢，咱就一直是诚信经营，包括我从来这个肉也是，从进货渠道到我这个猪肉到这个切肉，一定要保证我的品质。 왕씨와 창씨 등 거상 등의 성공 사례가 이어지자 산시성 사람들은 너도나도 장사에 뛰어들었다. 당시 진상이 모여 살던 핑야오는 명청시대 중국 경제의 중심이었다. 산시 상인들은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조선, 일본까지 진출해 장사를 했다. 한 해 장사를 결산할 무렵이면 중국 각지에서 엄청난 양의 은화가 핑야오로 배달되었다. 진상들의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은화가 강도들의 표적이 된 것이다. 상인들의 재물과 은화를 책임지고 운송해주는 표국이라는 경호운송회사도 등장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명청시대의 화폐는 은을 녹여 만든 은자.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막대한 은자를 휴대하는 것 자체가 큰 골칫거리였다. 그러던 중 핑야오의 한 염색업체에서 중국을 뒤흔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했다. 기획자는 천재 경영인 뇌리태. 신용장 한 장으로 은자를 바꿔주는 환호음을 창안한 것이다. 他就想了一个办法，像重庆啊、平遥啊、北京啊，资本实力都很雄厚。那么每年的时候，其实他们并不像其他的商号一样需要来回的用这些现银，他们就已经开始用一些汇票了。那么他们发现，哎，别的字号看见他们这个非常好，而且非常的简单，不用去运现银，没有风险。 무거운 은자 대신 환호음 한 장으로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해졌다. 뇌리태는 사업 전망이 밝다고 판단해 일승창이라는 환호음 전문 업체를 설립했다. 오늘날의 은행격인 표호가 출연한 것이다. 这个高丽参、朝鲜的高丽子，它要放到中国的各地去，这它要必然要带来一个资金的长途运作，它的钱要花到接近朝鲜的地方，它要把钱什么时候能收回钱呢？它要把钱卖到把这个产品卖到全国各地去以后，要从全国各地才能把钱都回笼回来，所以这就形成了资金的运作，由谁来运作？这就有票号。 일승창 표호는 대박을 터뜨렸다. 진상들은 다투어 표호를 설립했다. 막대한 자본과 전국적인 거점, 그리고 신용을 갖춘 상인은 진상뿐이었던 것이다. 표호의 직원 역시 믿을 수 있는 산시성 사람으로 제한됐다. 还有一个更重要的，假如你要在外边犯了罪了。 或者是贪污的钱了，或者做了什么不法的事了，那么这里面有个连带的东西就是啥，你的家里边你走不了。第二个呢，还有担保单位还要给你承担连带责任。那么你假如要是要在外边做了一些违法的事情，那就形成了不光你家里的人是冤枉，就是你的担保人也要跟上你收钱了，这个他家族是承受不了的，是吧？所以这些方方面面的制约。 就形成经商在做事做人的过程中，他不信誉看得比性命都要紧。 돈을 다루는 일이라 무엇보다 직원 선발이 중요했다. 표호의 신입 사원은 몇 년 동안 직원의 인턴 과정을 두어 인품을 검증했다. 돈이나 여자 관계가 복잡한 자, 사적인 장사와 도박을 하는 자. 산시성 밖에 가족을 두는 자는 제외했다. 인턴 기간이 끝나면 금융인 소양 교양을 추가로 받았다. 那么第二年开始，如果这一年你坚持下来了，那么从第二年开始，你就要开始学习基本的商业技能，比方说要学会熟练的珠算，就是打算盘。 第二个呢，你要学会一些专业知识，比方说你是当铺的，你一定要学会如何看待一些货物它的价格或者它的价值。如果你要是吕蒙商，你必须要明白如何去养骆驼，甚至你得学会蒙古语，学会俄罗斯语，学会东北的一些，比方说满语，啊，要学会新疆的维吾尔语，甚至要学会日语，要学会朝鲜话等等这些，因为你要去经商，这样。 你在学这些基础知识，在这些基础知识夯实的基础之上，第三步才要到柜上，就是到经营的前台去，由一些以前的老伙计。 중국 주요 성읍 647곳에 표호 지점이 개설됐다. 일본, 조선, 인도까지 표호 지점이 설립됐다. 당시 진상들의 신용이 국제적으로 통용됐던 것이다. 朝鲜这个，朝鲜的仁川，现在也叫仁川吗？朝鲜的汪泾是什么地方？你再看，王，大王的王。就是
也就是说，建商就是以前就是跟韩国这方面有一直都有来往。那当然了。你要买韩国的产品，什么高丽子啦、高丽参啦，或者是些其他特产品，你不给钱不行啊。票号它就必然要产生这个钱币的来往了。장사에서 돌아온 진상들이 각종 정보를 기록한 문건이다. 고려의 인삼과 해삼, 미역 등의 질이 좋다고 기록돼 있다. 진상들은 표호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 그 미천은 바로 신용이었다. 진상들은 신용 하나로 중국 전역과 주변국을 누볐다. 진상은 가는 곳마다 관우를 모신 사당을 세웠다. 자신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신용을 목숨처럼 여겼던 것이다. 那么关公他最重要的一个思想就是要忠孝节义，特别是显示在他这个义的上面，忠孝节义。那么这个义呢，主要就是就我们来考虑的话，就是诚信义利。就是说呢，之前我们讲的好像商人他主要是以获取利润为目的的，那么根本不讲道义。但实际上山西商人在这个过程中，他一直是把义和利是放在一起的，他认为两个根本不矛盾。 也不是对立面，它是以义去治利，要想取利，先要讲义。如果无义，那就不要去讲利，是这样子。在中国还有一个特点，商业上始终没有什么拖欠、三角债，这些都是在中国就没有发生过。因为它要是发生的话，它就预示的一个单位违约的一方要退出了，它就不能在这个行当里边干了。你打个比方说，你的钱按规定在三月底要缴。 假如你在三月底不能按时缴了的话，什么后果呢？就是大家以后再没有人跟你打交道了，没有人给你货物，没有人借给你钱，那他等于就是宣布倒闭了。所以这些实际上是很严格、很严重的惩罚。 신용을 지키면 돈을 벌고 신용을 어기면 평생 퇴출된다. 이 무서운 불문율은 지금도 화상들 사이에 전해진다.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차가게. 차와 다기를 판매하는 이곳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비싼 상품도 있다. 这个普洱茶啊，是我们这个是一个品牌。这个宋品啊，不是我这个啊，70年代，也就是现在50多年，这茶就是100多万。 1억 8천만 원의 차값을 부르고 때때로 그 가격에 차를 사는 고객이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신용이 있기 때문이다. 신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는 도저히 응할 수 없는 거래를 요청받을 때도 있다. 이후에서 활동하는 중국 교포 김 사장은 계약금도 없이 1억 원어치 상품을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믿어야 되냐. 자, 신강물류무치에다가 1억 원어치는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물건을 먼저 보내야 되냐 돈을 먼저 보내야 되냐. 그게 전혀 우리한테는 안 먹히는 답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딱 판단을 하고 보내요. 1억을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보름 정도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눈도 코도 모르는 사람한테 1억 원에 지는 물건을 보내라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겠어요? 근데 중국식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업계에서 다 유해하다 보면 저 사람은 보내도 된다. 그럼 나는 안 보낼게요. 안 보내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야 난리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보냈는데 물건이 딱 도착해서 검품하고 나니까 파손이 된 걸 빼고는 현찰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야, 이게 대국적인 기질이구나.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평가하느냐는 것이다. 믿으라는 말만 믿고 거래하다가 쪽박차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화성과의 거래에서 이득을 보기 어려운 이유다. 상술의 최고의 고수는 믿어주는 것. 첫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다음번에는 말없이도 야 돈 보내주소 그러면 물건 도착하기 전에 돈이 먼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참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좀 틀린 어찌 보면 무식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도를 넘었다고 할까? 신용을 무기로 통크게 밀어붙이는 화상의 선수는 신용 거래가 일반화된 글로벌 환경에서 더욱 강점을 떨친다. 미국 뉴욕 중심가 타임스퀘어. 차이나타운의 넘치는 열기가 중국 상인들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뉴욕 노른자 위에 위치한 건물 4개층을 통째 세뇌어 영업 중인 중국인 가게. 한 달 월세만도 약 1억 원에 이른다. 이곳에서 파는 물건은 대부분 중국 상품들. 값비싼 중국 골동품과 도자기에서부터 장식품과 왕구류, 잡화, 의류 등 온갖 물건을 팔고 있다. This is our clothing section, traditional Chinese clothing section. As you can see,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things like, say, you see at Macy or Uniqlo, whatever, you know. So within broidery, very embellished. And this is a section which is also very special. People come here look for Chinese fabrics. They are very different. You may see one or two kinds in the Midtown garment center, but you do not see a whole collection like that. And men's clothing are here, you know, including martial art, kung fu, you know, sets, and silk PJ, you know, that sort of thing. And kids' stuff. This is very popular also, you know. 칭 사장이 장사를 시작한 것은 40년 전. 당시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국교도 수립되지 않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도 좋지 않을 때라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It was very difficult. First of all, there's no so-called favorite nation, you know, status when you import goods from China. You need to pay almost double duty. Okay, so at that time, and also, you know, basically they block, you know, direct trade from China. So basically, what we did is we got goods from Hong Kong, so indirectly, and we got goods from Canada, which opened to China trade. 그러나 해마다 매출이 늘어났고 가게의 규모도 커졌다. 낯선 중국 상품으로 뉴욕커의 깐깐한 지갑을 열어젖힌 비결은 무엇일까? Our one of the philosophies, the goods has to stay very reasonably priced, you know, affordable. So if people see something they like very much, they can afford. There's no reason for them to say, no, this is too much. I'm not going to buy it. You know, so price has to stay very, you know, affordable. And also, quality is very important. You know, you have to, you know, watch your quality. 그런데 가격과 품질보다 근본적으로 뉴욕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요인이 따로 있다고 한다. 말은 잘 통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당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신용이 바로 그것이다. You treat them fairly. You don't take advantage of them. They trust you. And then that's a good relationship because it works everywhere in the world, I believe. A mutual trust, you know. If you try to take advantage of people, one time is too much already. People will say, no, I'm not going to deal with you. And we learn. 오늘날 화상들은 세계 각지로 진출해 현지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이주자들은 먼저 온 화상들과 관계를 맺고 현지에 적응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이라고 한다. It's just like back home. One of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he word 관시. 관시 means relationship in Eastern culture. And it's extremely, extremely important aspect. Because it's about a level of connection that I can trust this person. I know what he can deliver or she can deliver.
and that will create the flow. 신용이 인정되면 화상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사업 자금과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이 기본이 되는 화상 네트워크는 현지 도시와 국가를 넘어서 각 대륙과 연결되어 글로벌 차원으로 촘촘히 연결된다. 跨国的网络，你比如说姓陈的城市中心会，它可能东南亚各国的城市中心，哎，他们会定期的在一起进行交流。 你比如说这个地缘网络，你比如说这个世界父亲联谊会，哎，他们就是世界各地的父亲商人，包括印尼的，包括日本的，包括美国的、加拿大的，哎，这些父亲人，同样的，潮汕人，他们也是一样，他们往往有这种世界性的这种联谊会。 就是无论是中青会还是同乡会，他们都有这样的这个跨国的这种association，这种组织。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 뉴욕 타임스퀘어. 지금까지 이곳을 장악하는 상단이 세계 시장을 지배해왔다. 화상들이 뉴욕의 터줏대감 유대상을 밀어내고 이 광장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No one can predict the future. We can only guess at the other factor that's different is scalability. We have overwhelming number that the other groups do not have that as a characteristic, right? Because you know the percentage of Jews in the world versus the percentage of Chinese as a percentage of the world's population is vastly different. And so one-fifth of the world speaks Chinese. And that dominance scares people. And that dominance also can be leveraged to greater good. Because, you know, if you need to counterbalance the earth's tilting, just have all the Chinese jump, get on the table and jump down on the same time, and you could have created a massive environmental change. And so this is just an example of where the differences are. 때로는 짝퉁 상품으로 또 때로는 싸구려 상품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저평가받아온 화상. 한동안 묵혀두었던 신용이라는 보석 같은 미천을 꺼내들고 그들이 오늘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다. ,这个欧盟也好，还是说这个泛太平洋也好。 各个地区的华商，我们说它都在全世界范围内，非常的活跃，而且取得了很大的成就。但是其中很重要的一点，我认为就是还是要讲诚信。你卖假货的话，肯定如果经商一段时间是可以的，但是如果要是长时间的去不讲信义、不讲道义去进行这样的商业活动的话，那迟早肯定就是砸了自己的招牌，将来是无路可走。因此，我认为这个义就讲诚信、诚信义利。 这个不论是晋商也好，还是华商也好，还是所有的商人也好，都应该讲的一点。